여러분, 시간이 많이 가서 앵앵콜을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곡을 무반주로 짧게 짧게 부를 건데요. 아쉽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앵앵콜을 원래 할 생각이었어서 그냥 빼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듣고 싶었던 곡들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. 건전지? 아, 단편지. 내 귀는 아직 여기가 안 거쳐져 있어서 그래요.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뭐라고요? 단편지. 이 밤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. 사랑한다는 말이에요. 다른 거.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에서도 말하는데 펑티어는 비싸요. 왜 비싼 줄 아세요? 제 수치심이 들어가 있다니까요. 비싸요. 안 돼요. 펑티어 말고 다른 거. 아, 저기요. 저기 또 뭐라고요? 야상? 죄송해요. 몰라요. 이름이 아까 안 들려드렸지? 수없이 몰라요. 이건 꿈인 걸 알지만
잡아라. 자, 다음 곡, 다른 곡.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.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. 오케이. 태연아. 어? 로즈를 줄게. 우주. 우주를 줄게. 아, 이거 아닌데? 웃을 게 맞아요, 이거? 이거 무조건. 줄게 뭐예요? 아니 불러보세요. 자 불러보세요. 별빛이 내리며 멜로디만 멜로디만 조금 알아가지고 이거 아니에요? 몇 살이세요? 근데 뭐라고 했죠? 진심이 다 지, 그 제목이에요 그게? 아 죄송해요 몰라요. 이제 모두 끝인가요? 이거 맞나요? 정말 그렇나요?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을 기억을 걷는 시간. 기억하시는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빠이빠이 무대를 해야지. 어, 해도 어쩔 수 없어. 여기 문 닫아야 돼요. 여기도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. 이제. 당신이 그립지 않죠. 맞죠?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.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. 조용하게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위 잊혀버렸는데. 더 부르고 싶은데 팀장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